제가 왜 굳이 복권을 위한 투쟁을 하려고 하는지, 왜 저를 내친 감리교회로 굳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더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감리교 목사로 반드시 복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감리의 목사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서 복직 투쟁을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회 재판이 잘 되어서 제가 몇년 후에 복직을 하게 되더라도 교회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또다시 고발 그리고 재판에 휘말리게 되겠지요. 아마 두 번째 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결심을 한건 이것이 개신교 내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의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성소수자를 환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문당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감리회와 한국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크고 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일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온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갖는 일만의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친 건 개신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과 관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정님 발표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소위 개신교의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분들은 교회 내부 단속과 처벌은 물론 사회 인권 부분에서 어떤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제갈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교회 내에 바른 말 하는 분들이 적어질수록 대사회적인 이 반인권 행태는 점점 더 거세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꾸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뀔까? 아니면 교회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뀔까?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복직 투쟁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인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신교를 사회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면서도 자신들이 오히려 사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비틀린 사랑을 그냥 종교 내의 일이다라고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기에는 이들은 정치인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같이 일할 정도로 정치적이고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뭐 지역의 인권단체 수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혐오를 독서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재판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단의 권징을 법원에서 다루는 걸 판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기도 하고요. 종교 내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회가 종교의 반인권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 수만 있다면 반대로 이 출교의 사건은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재판은 변호사님들이 하시겠지만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거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투쟁에서 이겨서 출교 판결을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교회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개신교가 이렇게 혐오의 온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포용하고 긍정하는데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조례를 지켜내는 데 힘쓰는 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 일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에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지금의 어둠을 헤치고 우리의 시대를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